자, 139번 봅시다. 1번. 자,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얘는 미세, 지수가 3이면 진수가 나옵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1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3의 세제곱입니다. 이 말이죠. 27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27 빼기 2니까 25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죠. 자, 2번 봅니다. 얘는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4로 만들어버립니다. 얘를 2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를 4로 만들어버릴게요. 얘를 4로 만들면 이거 제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x-4의 제곱은 x-2가 됩니다. 맞죠? 자, 이거 풀면 x-8x 플러스 16은 x-2가 되고요. 자, 정리할게요. x제곱-9x 플러스 18은 0이죠. 자, x 마이너스 뭐였죠? 10하고 2, 6, 3 되죠?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6 또는 x는 3인데, 자, 내가 1번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정리해놨지만 보시면요, 지금 진수 조건이 빠져있어요. 자, 진수 조건은 뭐냐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놈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5x는 2보다 작아야 되고, x는 5분의 2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요, 진수 조건이 x-4는 0보다 커야 되고, x-2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6밖에 안 돼요. 얘는 다 성립하지 마. 자, 진수 조건 찾아야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정리할게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 그리고 밑을 4로 하는 로그 x, 뭐 이런 나왔는데, 일단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거 형태를 2, 8 막 나눴기 때문에 우리 편하게 풀려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자,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빼내면 2분의 1 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x는, 자, 3 밑을 2로 하는 로그 x 곱하기 얘는,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나갑니다. 3 나가면 얼마 돼요? 3분의 1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자, 형태만 정리한다면 지금 로그 x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잠깐 끼워 넣을게요. 끼워 넣으면 t 마이너스 2분의 1t니까 얘는 2분의 1t가 되고요. 자, 얘는 3t에 3 이거 약하면 되죠. 그럼 t 제곱이 돼요. 정리. 자,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가 0이기 때문에 t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따라서 t 값은 얼마 돼요? t 값은 0 또는 t는 2분의 1입니다. 자, 내가 지금 t를 뭘로 만든다? 밑을 2로 하는 로그 x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0,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2분의 1인데, 자, 우리 알고 있겠지만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나오려고 하면 x는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x가 1이구나 또는 여기서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2분의 1 되려고 하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 돼요?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의 범위부터 봐야 되는데 진수 자체가 전부 다 x예요. 그래서 아, 진수 조건으로 따지면 진수는 x가 2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답은 두 개 다 되겠죠. 그래서 1하고 4분의 1이네. 미안합니다. 이거 4분의 1이 아니고 2의 2분의 1 제곱이죠. 아, 루트 2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 보면 얘는 그냥 형태가 바로 나오죠. 2 바로 빼냅니다. 2 바로 빼내면, 자, 2 밑을 16으로 하는 로그 x를 제곱할 거예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밑을 16으로 하는 로그 x 더하기 2는 0입니다. 자, 일단 예치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2t라고 하면, 제안했어요. 2t 제곱하면 4t 제곱이죠.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4t t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t 값은 얼마다? 4분의 1 또는 t는 1이다. 자, t가 밑을 2로 하는, 아니 밑을 16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밑을 16으로 하는 로그 x가 4분의 1이다. 또 밑을 16으로 가는 로그 x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풀면 x는 얼마 돼요? 16의 4분의 1제곱인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됩니다. 또는 얘는 16의 1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도 지수 조건은 마찬가지. 뭐가 돼야 돼요?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지수 조건은. 결론적으로 답은 둘 다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밑을 x로 가지는 밑을 x로 가지는 로그 10이죠. 근데 이거 우리 역수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밑을 10으로 가지는 상형 로그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로그 x가 되겠죠. 단, 역수기 때문에 로그 x분의 1이죠. 바로 바꿨습니다. 얘는 3로그 x죠. 10은 생략할게요. 얘는 4예요. 자, 정리합시다. 로그 x를 내가 t라고 해버리면 3t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자, 로그 x를 내가 t라고 둔 거야. 그리고 양변에 t 곱해버리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이죠. 됐니?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3t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t는 얼마다? 3분의 1이거나 또는 t는 1이다. 맞죠? 자, t가 3분의 1이면 형태 어떻게 돼야 돼? 자, 바꿔볼게요. 계속. 로그 x가 3분의 1이다. 또는 로그 x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x는요, 자, x는 10의 3분의 1제곱이죠. 맞죠?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또는 뭐, 10의 3분의 1제곱 적어주는가. 또는 x는 10이죠. 10의 1제곱.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 진수 조건은 x가 양수이다. 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답은 둘 다 됩니다. 됐죠? 그 다음, 6번, 마지막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얘는 밑을 x로 가지는 2x 플러스 4다기 밑을 x로 가지는 x-1. 그럼 얘들 전부 다 밑을 x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밑을 x로 가지는, 자, 덧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자, 2에 x 플러스 2, x-2입니다. 맞죠? 저 얘도 밑을 x로 가지는 나왔으니까 x제곱으로 바꿀게요. 2니까요. 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밑이 같아요. 맞지? 밑이 같은 경우에 밑이 같은 경우 이게 성립하려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진수도 같은데요. 맞나? 밑이 같은 경우에서 진수까지 같으면 성립하겠죠. 자, 이 경우 정리해보면 얘는 원래는 이게 지금 뭐 어떤 경우냐면 얘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뭐 이거 뺄 자, 진수 같은 경우만 계산해봅시다. 그럼 일단 정리하면 2x, x제곱 마이너스 4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를 2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얘가 x제곱이 되면 되고, 아, 따라서 x제곱은 8이 되면 돼요. 아니, 그러면 x는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 진수 조건 자체가 x가 뭐다? 양수죠. 자, 진수 조건,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고, 또 x-2가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아,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진수 조건은 2보다 크다예요. 따라서 답될 수 있는 건 뭐 밖에 안 돼요? 2루트 2밖에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봐주는 거는요, 진수가 같을 때 밑 정리해주는 거였는데, 자, 밑이 같은 경우는 진수와 같으면 되죠. 밑이 같은 경우는 진수만 같아지면 돼요. 왜냐하면 쌤이 지금 이걸 뭐 1번이라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얘기하는 건 진수가 같을 때 밑이 다른 경우, 밑이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밑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진수도 같아지면 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이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2루트 2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140분 봅시다. 자, 이런 로그에 로그가 있고 또 로그가 있는데 얘 해가 49래요. 그럼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이거 49지방으로 성립한다는 건데, 일단 천천히 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놈 로그의 진수가 뭐가 돼야 0이 됩니까?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밑을 2로 가지는 그때 진수가 밑을 k로 하는 로그 x죠. 이놈이 뭐다? 1이 돼야 돼. 자, 그럼 다시 천천히 얘가 1이 되려면 이 진수가 또 뭐가 돼야 돼? 똑같은 2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아, 밑을 k로 하는 로그 x가 또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해가 49라 했기 때문에 x의 값이 49란 말이거든요. 결론, 아, 49 대입하면
빗을 K로 가지는 로그 49가 일어난다는 말이고, 아, 요거 지수 형태로 바꿔버리면 K의 제곱이 49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돼야 돼? 7밖에 안 되죠. 마이너스 7은 낼 수 없습니다. 로그의 정의 때문에. 자, 봅시다. 141번. 문제에서 한근 2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따지지 말고 집어넣어야죠. 한근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었어요. 자, x에 2 대입했습니다. x에 2 대입하면 바로 적을게요. 이거 20으로 하면 이거 1 되죠. 1은 제곱해봤자 1이고요. 여기 20으로 넣었어요. 얘 4 나가니까 빼기 4죠. 플러스 k는 0입니다.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k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러면 처음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야 되죠. 미스를 2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t라 해놓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얘 떨어졌어요. 그러면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3이기 때문에 플러스 4는 0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t-3, t-2는 0이죠. 따라서 t값은 얼마다? 3 또는 t값은 1이에요. 자, 근데 t가 3이라는 말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x니까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3이거나 또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1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x의 값은 얼마다? 2가 나오고 여기서 x의 값은 2의 세제곱인가 8인데 문제에서는 다른 한 근을 구하라 했죠. 한근 2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근을 구하라 했다. 답은 얼마 돼야 된다? 8.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142번 봅시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 하나 나왔고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 또 나왔죠.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빼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쌤은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t라고 해볼게요. 자, t라고 해버리면 1번은 t 제곱 나오죠. t제곱 나오고 얘는 2분의 1t입니다. 맞죠? 지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나가면 2분의 1t에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나오죠. 결론, 아, 얘는 그 우리 지금 알파벳화 물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쌤 일단 해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해를 구해버릴게요. 자, t-1t 마이너스 2는 0이다 해서 얘는 t가 1 또는 t가 2에요. t가 1이면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가 1이고 또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가 2다. 그러면 여기서 x는 3 또는 3의 제곱이 9가 되겠죠. 이때 이거 두 번을 알파와 베타라 한다 했기 때문에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든 간에 어차피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베타죠.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는 얼마 나온다? 27 나온다. 근데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 있다. 뭐 2번 봅니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x입니다. 일단 우리 쪼갭시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x는 3하고 x랑 곱해져 있기 때문에 더 셈으로 떨어뜨려낼 수 있죠. 그래서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 더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 랑 그 다음에 자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 더하기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 곱했더니 빼기 2는 0이다. 자, 이때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를 내가 t라고 치환해놓고 식정할게요. 얘는 t 플러스 1입니다. 얘는 t 플러스 2죠. 맞지? 그러면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2에 빼기 1한 게 0이다 이 말이고 정리하면 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 빼기 1은 1이죠.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아까 1번 문제 풀 때 얘기했었어요. 1번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가 해를 구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를 구해서 풀어보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t값을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실제로 142번에 1번 얘도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맞아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서 하나는 그냥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야. 그러면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t로 만든 식에서는 두 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로그 알파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물었다. 아, 알파랑 베타를 곱하려면 진수자리에 애들이 곱해지려면 실제로 내가 묻는 거는 뭐예요? 얘들이 더하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알파랑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베타를 더하는 거랑 똑같아. 맞지? 자, 이게 두 분이니까 실제로 나는 두 분의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자, 부분의 합은요, 윗을 3으로 가지는 로그 알파라, 윗을 3으로 가지는 로그 베타를 나온 값이고, 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죠. 금방 예술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아, 따라서 윗을 3으로 가지는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베타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그래서 역수의 3제곱, 그래서 27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143번. 또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나왔죠. 근데 두분의 법이 10이래요. 자, 두분 x의 값이 알파와 베타라 가정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알파 베타 값이 얼마다? 10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럴 때 k값 구하래. 자, 내가 일반적으로 밑을 자 10으로 하는 로그가 상형 로그죠.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이 식 자체는 t제곱 마이너스 kt-2는 0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단, 이 식의 두근은 뭐가 되어버려요?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여기 알파 집어넣은 값, 그러니까 상형 로그, 그러니까 로그 알파와 또 로그 베타가 되겠죠.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값이 10이다. 실제로 142번 문제하고 같아요.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말은 얘들 둘이 뭐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아, 문제에 원하는 거는 두근의 합이구나. 두근의 합을 정리하면 윗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라, 윗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 이거고, 실제로 얘를 풀면 윗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알파 베타가 10이니까요 로그 10이니까 1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따지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를 따지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하면 이게 얼마 돼요? k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k값은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144번입니다. 얘는요, 밑이 x가 있어요. 그리고 진수의 로그의 형태에 또 x가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항상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풉니다. 맞죠? 얘가 지금 0.1로 나와 있긴 한데 0.1이라는 거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쌤이 약간 바꿔놓고 정리할게요. 얘는 상위 로그로 바꾸고 하면 마이너스 주면 되죠. 왜?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간 거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x가 돼. 자, 이제 뭐 하자? 얘는 뭐 1000분의 1에, 그럼 이것도 바로 바꿀게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제 양변을 뭐 하자? 로그 취하자 이 말이죠.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해버리면, 자, 얘는 떨어집니다. 앞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로그 x 나오고 곱하기 다시 로그 x가 나오겠죠. 자, 요 밑에 로그 x를 로그를 깔았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도 로그 깔았어요. 자, 얘는 일단 한번 적어놓고 할게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정리해야 될 거, 로그 x를 이거 떨어뜨려놓고 할까요? 떨어뜨려놓고 합시다. 떨어뜨려놓으면 얘 나가면 얼마 되죠? 이거 더하기로 빠질 수 있죠. 더하기로 빠질 수 있고 마이너스 3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 대비 나왔죠. 더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나갈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의 로그 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제 뭐 하자? 로그 x를 뭐 t라 해놓고 잠깐 정리해보면 되죠. 자, 얘를 t라 하면 마이너스 t 제곱인데 이 양 할게요.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 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따라서 t 값은 얼마 돼야 돼요? 3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t 값이 3이기 때문에, 자, 로그 x가 3이란 말이고, 또는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기 때문에, x는 상형 로그죠. 10의 3제곱. 그러니까 1000이죠. 또는 x는 얼마 돼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000하고 10분의 1 두 가지로 나온다. 그죠? 그 다음 2번도 봅니다. 2번은 2의 거듭제곱인데, 잡아. 얘는 내가 로그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쌤, 지수에 로그, 문자가 있으면 로그를 취하라면서요. 그거는 밑에도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취하지 말고 얘와 얘의 형태가 같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볼게요. 얘는 2의 로그 x 제곱 맞죠? 아, 얘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x 제곱이죠. 맞죠?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역수다 이 말이죠. 얘가 2분의 5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2의 로그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은 t 플러스 t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역수입니다. 는 2분의 5고요. 맞니? 양쪽에 2t 곱해버립니다. 2t 곱해버리면 여기 2t 곱할게요. 여기 2t 곱하면 얼마죠? 2t 제곱이죠? 자, 여기 2t 곱하면 2죠, 2. 좀 이따 적을게요. 여기 2t 곱하면 5t입니다. 이 양하면 마이너스 5t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2t,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다. 아, 따라서 t 값은 얼마다? 2분의 1 또는 t의 값은 2입니다. 라고 나오죠. 맞지? 지금도 상인 로그이기 때문에, 아, t가 요거죠? 지금 2의 로그 x가 2분의 1이다. 또, 2의 로그 x가 2다. 자, 요거 정리 조금만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이거.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아, 이걸 알 수 있는 거, 로그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그냥 로그 x는 얼마다? 1이다. 계속 갈게요. 상용하고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x는 10이죠. 맞죠? 그래서 10분의 1하고 10. 뭐, 이렇게 가면 나오겠죠. 치환 자체는 항상 로그 x를 치환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형태로 보면 그걸 통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죠. 됐죠? 자, 봅시다. 45번.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와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y가 반복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를 쌤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y를 내가 b라고 잠깐 치환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2 나가니까 2a 되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b죠. 얘가 3입니다 라고 되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나가면 3이죠. 그럼 얘는 3a 되고요. 얘는 플러스 b이네요. 는 2분의 1이죠. 이제 보자. 이거 두 배에서 얘랑 더하면 되죠. 자, 연립방 있습니다. 밑에 거 두 배에서 더합니다. 더하면 6에다가 2 더하니까 8a 되죠. 자, 이거 두 배 더하면 없어집니다. 이거 두 배 하면 1, 1에서 3 더하니까 4가 됩니다. 아, a는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자, a가 2분의 1이면 얘가 1이 돼버려요.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 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플러스 2 돼야 되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끝났죠? 자, a가 지금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인데 밑을 2로 하는 로그 x가 2분의 1 나왔기 때문에 x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2 돼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y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기 때문에 y는 얼마 돼요?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 돼야 되죠. 문제에서 말해요. 이거 각각 제곱한 놈들의 분수 나왔다 이래요. 맞죠?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하면 2고요. 얘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아, 계산하니까 원분수 쓰면 8 나오네요. 답은 8입니다. 자, 146번. 밑을 2로 하는 로그 x와 자, 밑을 x로 하는 로그 4가 나왔어요. 얘랑 얘는 형태가 아주 비슷하죠. 자,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더하기 a의 밑을 x로 하는 로그 2의 제곱이죠. 맞지는 b입니다.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x랑 밑을 x로 하는 로그 2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쌤이 뭘로 간다?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를 t라고 잠깐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일단 t가 됩니다. 얘는 2 나가니까 2a 되고 얘는 t분의 1이죠. 그래서 t분의 2a가 됩니다. 는 b 이렇게 나오겠죠. 양쪽에 t 곱해서 2차식으로 만듭시다. t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2a는 0이죠. 이 양 바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나온 식은 2분의 2하고 8분의 1이래. 그러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는 내가 t라 했기 때문에 t에 대한 2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20으로 하면 1, 여기에 8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버리죠. 이해됩니까? 난 t에 대한 식이야.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t값이 해줘. x의 8분의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아, 2분의 1은 얼마구나. 2분의 1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는 얼마로 돼요? b로 돼 있죠. 그래서 b값은 자동 나온 거고요. 2분의 9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는 2a로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아,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문제에서 나오는 이 a값과 b값을 어떻게 하래? 곱하래.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이 약분되면 답은 3으로 나오겠죠. 답은 3입니다. 자, 147번 봅시다. 또 치환의 형태죠.
미스를 X로, 아니 미스 당연히 로우죠. 그냥 로우가 X네요. 얘를 T라고 잠깐 넣을게요. 그러면 식 자체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부는 뭐냐? 자, 이때 두부는 이 식에서 X의 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 X의 알파를 집어넣은 두부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돼.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나의 식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개 곱한 거는요,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요. 자, 이거 써먹겠죠. 자, 이거 써먹고 문제 풀라는 건데 두 번째 것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로그 x를 t라 정리하고 풀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에요. 당연히 이 식에서 두부는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두부는 알파 분의 1을 대입한 로그 알파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은 로그 베타 분의 1입니다. 자,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이거 두 개 바꿉시다. 로그 알파 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알파예요. 그리고 얘는 역수치하면, 아, 얘도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두부는 마이너스 로그 알파와 마이너스 로그 베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두부는 합과 분만 알면 되죠. 똑같이 두부는 합쓸게. 두부는 합은요,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베타죠. 이게 되고 이놈은 A입니다. 그 다음에 두부의 곱은요,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베타 곱해봤자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로 바뀌네. 아, 로그 베타 곱한 건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B값은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값이 6이었으면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6이네요. 문제에서 B 빼기 A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빼기 빼기 6. 그러면 답은 4로 나오겠죠. 자, 148번. 로그가 나는데 지금 진수가 갖고 밑이 달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쌤 요거 얘기인데 그 진수가 같을 때 자, 밑이 같은 경우 자, 진수가 같을 때 밑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립이죠. 이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진수가 같고 밑도 같으면 당연해요. 근데 밑이 다를 때 밑이 다른 경우는요, 만약에 밑이 다른 경우로 나왔다. 어? 얘는 1인데 얘가 2로 나왔어. 뭐 얘가 2인데 얘가 4로 나왔어. 이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진수가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되죠. 그래야 전체가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밑이 진수의 힘이 같아요. 그러면 밑이 뭐가 되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아, x 플러스 9랑 뭐가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같더라. 자, 이거 정리할게요. x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4예요. 당연히 이거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조금 이따가 더 찾아봅시다. 두 번째, 5번은 뭐다? 밑이 다른 경우. 자, 얘들 둘이가 같지 않더래. 계산해보면 같지 않을 때는요, 그냥 진수가 뭐가 되는데요? 진수가 1이 되면 돼요. 따라서 x-1 자체가 1이 되면 돼. 아, x는 2. 자, 일단 이거 다 쓸 수 있는지는 뭘 조건 보고 그 로그의 정의를 보고 와야 되죠. 일단 밑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 1은 되면 안 됩니다.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조건부터 찾을게요. 정의, 로그의 정의 이용해서 로그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x-1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맞죠? 아, 이거는 x가 조금 커야 되구나. 따라서 얘는 성립 안 합니다. 두 번째, b이 x 플러스 9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9는 1이 되면 안 돼요. 자, x 플러스 9는 1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얘는 x는 무조건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9보다는 크대. 맞죠? 그리고 x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8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일단 마이너스 8은 없고 마이너스 9보다 다 큽니다.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얘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자,
x제곱-2x 플러스 5는 1이 되면 안 된다 그거죠. 근데 얘들은 쌤이 그래프로 보여주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가장 낮은 점이 x가 1일 때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저 x축 자체가 이 밑에 있죠. 이 값들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판매 시스템은 말죠. 그리고 얘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 왜? 이게 지금 4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 1은 이 정도밖에 없죠. 맞지? 이 값하고 y1이라고 만나는 문제는 없어. 그래서 아, 이거 그래프 때문에는 그냥 무조건 성립이죠. 그냥 뭐 모든 x. 자,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정의 조건은 아 요거고 이거 다 만족하는 것 중에서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만족해요. 그래서 x가 2하고 4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합을 구하랬죠? 답은 6으로 나오겠죠. 49번 봅시다. 아까 나왔던 형태죠. 진수, 저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왔을 때 미지수가 있으면 밑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미지수가 있어야지만 내가 양변 로그치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니에요. 쌤 얘 있는데요. 어차피 얘랑 우리 로그 성질 이용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5에 로그 x제곱 맞죠? 곱하기 또 5에 로그 x제곱 빼기 6 곱하기 5에 로그 x제곱 더하기 5는 0이죠. 그러니까 치환하기 편하죠. 5에 로그 x를 제곱한 요거는 내가 t라고 한다면 식 자체는 t죠.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는 0. t의 값이 얼마다? 5 또는 t는 1이다 이 말이죠. 자 이때 t가 5에 로그 x제곱이니까 얘가 5다 또는 5의 로그 x제곱이 1이다 이거다 맞니? 자 정리해봅시다. 일단 얘 얼마 돼야 돼요? 얘 1 돼야 되죠. 아 얘는 로그의 x는 1이 돼야 돼. 그래야 성립하고요. 그 다음 얘는 로그 x가 얘 1 되려고 하면 로그 x가 0이 돼야 돼. 맞지? 자 이걸로 만들어지는 x의 값은 뭐? 10 맞니? x는 10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x의 값은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 풀어라 하니까 x의 값은 얼마다? 1 또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2번. 자 얘는 지수에 로그 5가 있어요. 밑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줘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뭐 빠르게 푸는 거겠죠. 식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로그 5를 취합니다. 그러면 자 얘 밑을 5로 하는 로그 5를 취하면 얘가 떨어지겠죠. 얘도 떨어집니다. 쌤이 좀 다 정리시킬게요. 그러면은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4 맞죠? 에다가 밑을 5로 하는 로그 4분의 x가 나오는데 얘도 바로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문제 풀 정도면 이 정도는 되겠죠. 자 빼기로 바로 떨어뜨립니다. 자 바로 떨어뜨렸고 는 얘도 마찬가지. 아 빼기 자 얘도 마찬가지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 빼냈고요. 얘도 밑이 5가 깔려있기 때문에 로그가 깔려있기 때문에 얘는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 마이너스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풉니다. 계속 그냥 막 풀게요. 얘는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4 곱하기 그 다음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 빼기 얘는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4 전체 제곱이죠. 빼기 얘 풀면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 곱하기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 더하기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의 제곱은 0이죠. 어차피 내가 x 있는 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얘들 다 넘깁시다. 자 그럼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할게요. 밑을 5로 하는 로그 x로 묶어내면 얘랑 얘가 남죠.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4 빼기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는 자 얘들 넘어갔어요. 그럼 얘 넘어가면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4의 제곱 빼기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3의 제곱입니다. 자
자, 로그라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그러면 좌표 똑같이 내려오고요. 우변은 미스를 5로 가지는 로그 4 더하기 미스를 5로 가지는 로그 3 그리고 미스를 5로 가지는 로그 4 빼기 미스를 5로 가지는 로그 3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일단 얘는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있는 거 날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니? 그럼 남는 거 뭐가 남죠? 미스를 5로 가지는 로그 x는 자, 요거 남는데 이거 더하기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맞지? 아, 그래서 x 진수만 비교하면 되구나. x는 10이에요. 문제가 조금 더 지저분하게 나왔긴 했는데 요렇게 넣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0번. 뭐 또 사람들 또 싫어하는 문제죠. 교육책 기출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 내가 얘기했어요. 항상 포인트만 잡자. 아, 이 정맥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기 시작한 시간 t 맞죠? 시간입니다. 정맥에서의 약물 농도를 C라고 한대요. 이때 다음 식은 성립합니다. 이거 나중에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 없고요. 자, 첫 번째 30분, T에 30분이란 말이죠. 30분 후에 정맥에서의 약물 농도가 2래요. 그러면 내가 10 만들면 되죠. 자, C에다가 20을 넣고 T에다가 30 집어넣으면요, 로그 10 빼기니까 8입니다. 는 1 빼기 k 곱하기 30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k 값이에요. k 값. 일단 자, 얘는 이거 넘어가면 30k는 1 마이너스 로그 8이죠. 맞죠? 자, k는 30분의 1에 1 마이너스 로그 8입니다. 자, 일단 내가 이 정도는 알아냈어요. 뭐 이거 계산을 지금 힘드니까.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 60분 후래. 두 번째 60분 후면 어떻게 돼요? 그때 농도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 얘는 10 빼기 1로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1 마이너스 k 곱하기 k가 1이에요 지금. t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 다시 30분의 1에 1 마이너스 로그 8 곱하기 60 이렇게 된다. 맞니?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30, 60 약분 하면 2 되죠. 그럼 1 빼기 2에 1 마이너스 로그 8 되고요. 자, 이거 계속 정리할게요. 풀어봐서 얘는 마이너스 1. 1 빼기 2,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로그 8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로그로 정리할 수 있죠. 얘는 뭔데요? 자, 얘는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맞니? 더하기 1은 로그 8이죠. 아, 그러면 얘는 로그 10분의 8이네. 아니, 5분의 4라고. 더하기 하면 곱해야 되죠. 5분의 4. 아, 결론. 문제에서 봐는 10 빼기 2가 5분의 4네요. 맞지? 문제에서 소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소수로 바꿀게. 이거 얼마? 10분의 8, 0.8이죠. 이해됩니까? 정리됐나?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얼마 되죠? A는 10.8. 어, 이 아니네요. 잠깐만. 어디서 틀렸지? 뭐 계산 잘못 됐나? 10분의 1 곱하기 10-A 1-K 이게 K였죠? K 계산 잘못된 거 없죠? T 60분 약분하면 2 남고요. 2. 아, 이거 2부터 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2부터 해야 되죠. 분배하면. 그러면 쌤, 여기 좀 적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갑시다. 2. 원래 앞에 2부터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치자. 어차피 우리 로그로 바꿀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 2 로그 8인데 2 올라갔어요. 8 제곱. 그럼 64하고 10이니까 얼마 돼야 돼? 얘는 6.4가 되겠죠. 내가 소수로 바꾼다 했으니까 6.4가 됩니다. 문제에서 또 다른 거 따라가면 10-A는 얼마다? 6.4네요. 그럼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면 10 빼기 6.4는 얼마다? A다. 아, A는 얼마구나. 3.6. 요렇게 나오겠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151번. 이거 우리 그냥 일반 문제에도 있었죠. 한번 봅시다. 정수를 한번 할 때마다 물 속에 있는 불순물의 양이 X%가 제거된대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건 남아있는 양이죠. 자, 원래가 A라는 양이 있어요. 자, 한번 정수하게 되면 원래 있던 A 양에 뭐가 나와요? X%가 떨어지죠. 그러면 남는 퍼센트는 100-X%가 돼. 그래서 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면 얼마 돼? 두 번 했다 치자. 자,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원래 남아있던 100분의 100-X가 여기에서 또 뭐 해야 돼요? 100분의 100-X를 또 곱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 갔어요. 그래서 N번, 총 N번 했다 하면 A 곱하기 100분의 100-X를 몇 번 곱한다? N번 곱한다는 거죠. 자, 한번 하면 한번 곱해주면 되고 두 번 했으면 이거 두 번 곱해줬으니까 실제로 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N번 했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10번 가로시켰어요. 아, 그래서 N이 10이다. 그럼 원래 처음에 양은 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불순물의 농도는 자, 100분의 100-X의 10제곱이 될 거고 맞니? 자, 이거 풀었더니 원래 처음에 양의 뭐만 남더라? 10%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변에 A는 날릴게요. 처음에 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해야 되네. 이거 양변에 로그 치야 되죠. 자, 상형 로그 치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것도 준거 보니까 상형 로그로 풀어라는 거죠. 자, 상형 로그 치 할게요. 얘는 10하고 로그 맞죠? 자, 요거 빼냅니다. 일단 적어줄게요. 100분의 100-X는 얘 상로그 치했어요. 그러면 로그 100분의 10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얘는 정리할게요. 떨어뜨릴게요. 하면 100-X 이게 지금 쌤 보면 1이거든요. 1 빼기 100분의 X인데 그냥 뭐 그냥 정리합시다. 100 맞죠? 그리고 100-X 빼기 로그 100이죠. 나누기니까 는 얘는 자 이거 말하는 10분의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정리 계속 할게요. 요거 10 넘어가 마이너스 10분의 1 됩니다. 자, 여기 적을게요. 로그 100-X 자, 요거 얼마야? 요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10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되고요. 자, 다시 할게요. 로그 100-X는 2 넘어갔어요. 그리고 0점을 뺐으니까 1.9가 됩니다. 맞죠? 자,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뭔지 몰라도 1.9가 나오려면 상형 로그에서 지수가 80이 돼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뭐가 돼야 된다? 80이 돼야 된다. 아, X는 얼마구나? 20이구나. 이 말 자체는 한번 가동할 때마다 20%씩 제거된다는 거죠. 되겠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